우리 가슴 속에 연애 소설 같은 추억 하나쯤은 담겨 있잖아요. 우리 가슴 속에 시 한 줄 같은 감성 하나쯤은 숨어 있지 않나요? 나 같고 우리 같은 누군가의 이야기에 오늘도 퐁당 빠져봅시다. 자, 문학 동네와 함께하는 문학의 퐁당. 자, 문학과 음악이 있는 미니 북 콘서트. 오늘은 글 쓰는 의사 선생님 남궁인 작가님, 작가 의사 선생님이라고도 부를 수도 있고 작가님이라고 부를 수 있죠. 남궁인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궁인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저희 퐁당 가족들한테 오랜만에 뵙는데. 네, 재작년 네. 말쯤에 뵙고 네. 그리고 1년 좀 넘게 만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네. 네, 퐁당 가족들, 가족분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왠지 의사 선생님이 건강하세요 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건강하세요 라는 거하고 다를 것 같은 느낌이 또 맞아 내가 건강해야지 막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문학의 감동에 또 음악의 감동까지 더해주시는 두 분이시죠. 세계유리의 하모니시스트 박종성 씨. 네, 안녕하세요. 하모니시스트 박종성입니다. 그리고 문학의 퐁당의 공식 MSG. 이제는 침착해 주셨어요. 자, 마성의 감성 피아니스트 조영훈 씨. 네, 반갑습니다. 피아니스트 조영훈입니다. 네, 남궁인 작가님은 응급실 의사 선생님이시기도 하시잖아요. 오늘 어떻게 시간을 내셨어요? 아까 전에 보니까 큰 가방을 하나를 들고 오셨어요. 네, 제가 어제 아침에 퇴근했고. 어제 아침에? 네, 어제 아침에 퇴근했고. 네. 어제 내내 집에서 자고 시들거리다가 오늘 이제 오프를 받아서 네. 네, 좀 여행 짐을 들고 왔어요. 오늘 네. 이 방송 끝나고 잠깐 지방 도시에 가서 네. 혼자서 원고 좀 쓰다가 올 생각으로요. 네. 그렇게 약간 오프를 받으셔가지고 조금 쉬실 수 있으신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괜찮으신가요? 네, 어차피 뭐 방에서 글만 쓰러 가는 거라서. 네. 그렇군요. 의사와 작가로서의 삶을 동시에 같이 영위하고 계신데 어떻게 시간을 나눠 쓰시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 출근을 하면은 항상 저는 밤을 새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퇴근을 하고요. 네. 그러면은 영락없이 병원에서 있으면은 그냥 의사죠. 그냥 의사인 자아가 있다가 퇴근해서 이제 졸면서 이게 집에 가서 졸면서 자면 안 돼요. 선생님. 네. 침대 이렇게 누워서 잠들려고 네. 할 때 네. 아, 나 이제 눈을 뜨면 작가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잠들어요. 그러다가 딱 깨는 순간 이제 바로 이 서재로 다시 가서 이제 커피 한 잔 내려놓고 작업을 시작하면서 작가 일을 하는 그게 정말 약간 하이브리드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이제 응급의학과가 사실은 가장 긴박한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과 사가 정말 하나의 종이 한 장 차이로 오고 가는 그런 긴박한 곳인데 거기서의 의사로서의 본분으로 임하시다가 사실 어떻게 보면 기능적이어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그리고 중요한 판단들을 하셔야 되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내 생활로 돌아와서는 그냥 남궁인으로서 이게 좀 위로받고 위안받고 해야 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아마도 작가님은 의사 선생님께서는 아마 그래서 글을 쓰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실제로 글 앞에 앉아 있으면은 어쨌든 작가로서 글이랑 저랑 계속 대화를 하면서 제가 이거를 조물주처럼 옮겨 가잖아요. 그러면은 어제 있었던 일, 얼마 전에 있었던 일 그런 감정들이 안 배어 나올 수가 없고 그런 거를 이렇게 기록하면서 저 스스로 알게 되거나 대화하거나 이런 장면들에 대해서 깨우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치유의 과정이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싹 경험을 하시는 거고 그거를 이제 글로 옮기실 때는 그 디테일한 상황들과 감정들까지 이렇게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은 아, 그때 이랬었구나라는 것도 뒤늦게 깨닫게 된다는 그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명절을 얼마 전에 명절이었잖아요. 네. 근데 명절 때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외로워하세요. 왜요? 아무래도 가족들끼리 모이는 사람들이 약간 쉬고 모이는 그런 시간인데
그러지 못한 분들도 많을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 분들은 정말 맞아요. 방구석에서 이렇게 혼자 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뭐 저희 병원은 한강이 가까워서 네. 한강에 막 빠진 분들이 오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날따라 두 분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간신히 기어코 그 한강에서 건져서 살려냈거든요. 네, 정말 한강물 그야말로 그 폐에서 막 퍼서 꺼내서 살린 거죠. 그래서 하루 진짜 사투리에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제가 그냥 마감이 있어서 그냥 자유롭게 글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가 결국은 안 써질 수가 없더라고요. 써야만 해요. 그 얘기가. 그리고 그 얘기를 쓰면서 저 스스로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거죠. 한강물에 13분 들어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 것인가. 그런 기억은 사람에게 어떻게 존재하게 되고 그게 과연 13년 같을까? 혹은 13초 같을까? 그래서 그 눈빛을 보면서 제가 그 대화한 내용들을 그 생각을 그 이야기를 쓸 계획이 없었는데 쓸 수밖에 없게 되고 또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떠한 기억일까 인간에게 어떠한 상흔을 남길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글이라는 게 이렇게 항상 제 있었던 일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네 권의 책을 내셨는데요. 차라리 재미라도 없든가 차라리 재미라도 없든가 궁금해요. 제목만 보고도 작가님의 독서 일기고요. 만약은 없다와 지독한 하루 그리고 제법 안온한 날들은 응급실 의사로서의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인데요. 작년에 발표하신 제법 안온한 날들은 앞에 두 권의 책과는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차라리 재미라도 없든가는 아, 제가 귀여워. 매일 독서를 하는 독서 일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직장이 따로 있는 사람이 네.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고 독후감을 매일 쓰는 거예요. 182편.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네, 그 진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정확히 182일이거든요. 네. 이걸 매일같이 독서일기를 쓰는데 너무 힘들죠. 차라리 재미라도 없으면 안 쓸 텐데 재미가 있는 거예요. 책이라는 게 무조건 네. 읽고 나면. 그래서 좀 지독한 독서일기고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뭔가 변화가 있었나요? 물론 있죠. 있어요? 예, 책이라는 게 무조건 재미있고 결국은 다 읽고 나면 무조건 우리에게 남기고 배울 게 있어요. 특히 저는 글 쓰고자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차라리 재미라도 없든가는 뭔가 이런 직장인의 독서 분투기고요. 네. 난 만약은 없다 지독한 하루는 그야말로 만약이 없는 지독한 응급실 의사의 그 응급실에서의 전쟁 같은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두 번 하고 나니까 네. 이제는 조금 사랑에 대한 테마로 조금 사람들에게 그나마 평화를 줄 수 있는 약간 안온한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법 안온한 날들이라는 조금은 결이 다른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당신에게 건네는 60편의 사랑 이야기라는 부제가 붙어있네요. 왜 사랑 이야기를 누군가의 사랑 이야기일까요? 선생님의 사랑 이야기인가요? 예, 많은 사랑 이야기가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엔 정말 응급실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네. 이 환자가 정말 그 환자들이 다 죽고 아 나도 정말 죽고 싶다 이런 상황에서 끝났으면은 이런 좀 자아가 이제 좀 징그러운 거예요. 굳이 이런 얘기를 계속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부터는 응급실에서도 좀 사랑이 담긴 이야기를 하자. 과학적으로도 학자로도 사랑이 담긴 이야기를 하고 또 심지어 내 연애 얘기도 조금 그럼 읽을 수 있나요? 네, 섞어서 네. 조금 해보자. 네. 그래서 이것들을 다 모아서 네. 사랑이란 테마로 60편으로 네. 네, 나눠서 내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안온하다는 말은 진짜 뭐 조용하다, 편안하다 혹은 뭐 사전에 찾아보니까 뭐 날씨가 바람이 없고 따뜻하다 뭐 이런 뜻인데 어떻게 보면 그 생사가 오가는 그런 응급실하고는 왠지 좀 안 어울리는 단어 같기도 하거든요. 왜 책 제목을 제법 안온한 날들이라고 지으셨는지. 네, 일단 안온이란 단어를 전 좋아해요. 그러니까 안과 온이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뭔가 안정감 있고 온기가 느껴지는 단어. 그러니까 안온하다 하면은 네. 안전하다. 평온하다, 네. 온전하다, 뭐 이런 느낌이 또 동시에 같이 들어요. 네, 이응이 두 개니까 동글동글하게. 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작가로서 상당히 좋아하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만약은 없다, 지독한 하루 이전 작품에도 이 단어가 한두 번씩 다 들어가요. 그래서
좀 이전에 너무 잔인한 얘기를 했으니까 좀 안온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도 있고 또 함정이 있어요. 그냥 안온한 날들이 아니라 제법 안온한 날들. 제법. 저 치고는 좀 안온한 날들이다. 우리 지금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 퐁당 청취하고 계신 우리 퐁당 청취자분들 모두 안온한 날들 되시길 바랍니다. 소리 톤부터 이미 괜히 제법 안온한 날들을 보내시. 아, 네. 자, 영우 씨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세요? 저는 이 책에 이제 안에 보면은 생활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는데 그 이 제목 그대로 이제 작가님 또 의사 선생님 아까 초반에 이제 하이브리드한 삶을 살고 계시다고 했는데 정말 선생님의 삶을 엿볼 수가 있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한 달에 20권의 책을 읽으시고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시 낭송에 참석하시고 또 주말 하루는 가능하지 않아 주말도 하루는 축구를 하러 나가시고 평일 중에 또 하루는 음악을 하러 나가신다는. 선생님 왜 그러셨어요? 그럴 수가 어떻게 이렇게 있나요? 움직일 수가 있죠? 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궁금하다. 아, 이게 제가 그 전문의를 취득을 하고 나서 공중보건의에 갔을 때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전까지 응급실에서 정말 힘들게 일하다가 이제 공중보건의로 좀 상대적으로 일이 편해지다 보니까 저 스스로 이제 작가가 되고 싶은 꿈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시간을 절대로 허투루 쓰선 안 되겠다. 한 달에 책을 20권. 여기 심지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더 읽진 말자. 더 읽진 말자. 네. 더 읽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재밌지나 말던가. 네. 밀도가 낮아지니까 더 읽진 말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네. 독후감도 쓰고 신앙송에 하면서 뭔가 다양한 활동들 하고 이때 심지어 외국어도 3개를 배웠어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3개를 배우면서. 아니 선생님.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절로 나오네요. 저희 같은 시간 보내고 있는 거 맞죠? 비교를 옆에서 좀 배우고 싶네요. 그러니까 뭔가 저 스스로 조금이나마 내일 나아지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네. 오늘 어쨌든 음악을 한 번에 합주를 하고 오면은 그 합주만큼의 제가 나아진 제가 되는 거잖아요. 음악을 합주 혹시 어떤 악기를? 전 신디사이저. 건반. 심지어. 멋진. 경쟁자다. 클래식 피아노도 오래 했어요. 여섯 살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어서. 너무 네. 그러셔가지고 싱글에서 벗어나지 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외로워야지 또 연애도 하게 되는데 선생님. 그렇고요. 자, 남궁인 작가님의 산문집 제법 안온한 날들 중에서 두 개의 낭독을 오늘 준비했거든요. 첫 번째 낭독해드릴 부분이요. 우에노의 K 중에서 골라주셨는데 어떤 내용이고 어떤 작품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건 짧은 단편인데요. 굳이 분류하자면은 제 사랑, 제가 겪었던 연애담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책에서 되게 좋은 그 단편으로 좀 꼽아 주셨고요. 네. 제가 옛날에 여행하던 시절 이야기예요. 그래서 옛날 이야기. 네, 일본인 친구랑 중동 여행을 중동 횡단을 했었는데 그리고 너무너무 정이 들고 너무 약간 애틋한 감정이 있었는데 서로의 고국으로 돌아와서 만나지 못하다가 갑자기 제가 일본에 갈 일이 생겨서 전날 연락을 한 거예요. 전날 이메일로. 내가 여기 우에노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내일 나와줘 이렇게. 근데 그때 핸드폰도 없을 시절이고 전화번호도 당연히 모르고 심지어 사는 데도 몰라요. 도쿄 어딘가 살고 있는 건 아는데 그 이메일을 못 읽으면 못 오는 거잖아요. 그때 심지어 뭐 스마트폰도 없어서 스마트폰으로 이메일 볼 수도 없어요. 컴퓨터를 켜서 따로 가야 되는데 자 거기까지 다음은 낭독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남구인 작가님과 저 그리고 박종성 씨가 특별히 또 오늘 낭독을 해주신다고요. 네. 각오 한마디 들어볼까요? 설레는 마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낭독에 이어서 역시 박종성 씨와 조영훈 씨의 멋진 연주 이어드릴게요. 자, 들으시는 동안 감상평과 질문 짤막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이고요. TBS 앱으로 참여하시면 무료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첫 번째 낭독해드릴게요. 초행인 도쿄에서 약속 장소를 정해야 했다. 지하철 노선도를 찾아 정말 멋대로 장소를 정했다.
공항에서 바로 닿는 우에노역이 교통의 요지 같아서 좋겠어. 위치는 아사쿠사 방면으로 가는 기차의 맨 앞 승강구면 되겠지. K, 나는 내일 아침 비행기로 도쿄에 가. 1시 반에 그곳에서 기다릴게.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니까 30분만 기다릴게.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이메일은 일부러 컴퓨터를 켜고 접속해야만 확인할 수 있었고, 그녀와 마지막으로 이메일을 주고받은 건 한 달 전이었다. K가 우에노에서 너무 먼 곳에 살고 있거나 어딘가로 여행을 갔을 수도 있다. 그 시간에 다른 일이 있을 수도 있었고, 사실 우에노에서 아사쿠사 방면으로 가는 노선이 단 하나뿐인지도 알 수 없었다. 스마트폰은커녕 핸드폰도 없어 그 넓은 역에서 엇갈리면 다시 만날 수 없었다. 결정적으로 K가 나를 보러 나와주어야 했다. 그래야만 우리는 재회할 수 있었다. 기차는 느릿느릿 우에노역에 도착했다. 낯선 일본어 간판이 번쩍이는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역이었다. 아사쿠사로 가는 기차는 그 중에서도 벌판 같은 곳에 있었고, 맨 앞 승강구는 아주 외딴 곳이었다. 나는 거기서 내려 K를 기다리기 시작했다.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다. 처음 보는 일본의 기차와 벌판 같은 풍경을 보고 우연 같은 것을 생각했을까? K는 15분 늦었다. 그녀는 글썽이고 있었다. 아, 이런 곳이 있었구나. 세상에, 나 이메일을 2시간 전에 확인했어. 집이 여기서 멀단 말이야. 우에노역 아사쿠사 방면의 맨 첫 번째 승강구라니. 미쳤어. 전날 연락해서 이런 곳에 나와 있더니, 아, 정말 너답단 말이야. 2년 만이네. 잘 지냈어? 그 뒤로 불가능한 것을 떠올릴 때면 우에노의 K를 생각한다. 닿지 않는 마음이나 멀리 있는 그리운 것을 생각할 때, 도저히 전해지지 않는 진심을 생각할 때, 문득 내가 내일 거기에 있겠어 라고 이메일을 보내고 벌판 같은 역에서 K를 기다리던, 그건 어쩌면 아릿하게 마음이란 것이 돌뿌리에 치이듯 가닿는 기적 같은 순간이라고. 그렇게 그립던 K가 글썽이며 그 자리에 나타난 것처럼, 그리워하고 있으면 일생 언젠가 한 번은 만나게 되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들.
드라마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와, 이 노래는 네, 영화 냉정과 열정 사이의 OST 중에 한 곡이죠? 네. 냉정과 설명... 열정 사이에 나온 The Whole Nine Yards라는 곡인데요. 아마 이 곡과 이 작품 누구라도 연관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주인공 두 남녀 주인공이 우리 언제 10년 뒤에 피렌체 어디서 만나라고 약속하고 그 자리에 맞아요. 나올까 안 올까. 피렌체에 아마 처음 눈 오는 날 만나자 그랬었나? 뭐 이랬을 거예요. 아마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어쩜 이 글과 이렇게 잘 맞는지. 그래서 그게 뭔가 한 장면, 사랑의 한 장면을 현실감, 뭔가 작품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랬군요. 작가님 어떠셨나요? 저도 너무 이렇게 또 음악을 깔아놓고 제 글을 이렇게 낭송을 하니까 네. 내가 썼단 말이지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노래가 제가 이 냉정과 열정 사이란 영화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나온 영화의 네. 노래예요. 그래서 그때 또 감성이 이 여행 다닐 때도 약간 대학교 때일까요? 그러네. 비슷한 추억에 빠지게 하네요. 그 작가님의 그 갬성갬성한 마음을 우리 청취자들도 함께 갬성갬성해줬어요. 여우곰님께서요. 그저 대단한 작가의 그냥 평범한 사랑 이야기에 마음이 아련해집니다. 라고 해주셨고 4836님께서는요. 불가능을 가능한 만남으로 상상해보는 설레임 반 그리움 반이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네요. 라고 해주셨고요. 샹콩샹콩님 또 오셨네요. 네. 아직 누군가를 좋아하고 기다려본 적이 없는 20대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본 여행하게 된다면 작가님께서 소개하셨던 오늘 책 내용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만약에 이게 작품으로 만났으니까 너무 어떻게 이렇게 우연도 있고 우연은 필연인가? 막 이렇게 막 생각이 드는데 내 남자가 만약에 갑자기 막 뭐 이메일로 갑자기 어느 똑하니 약속을 혼자서 잡아버리면 그 자주 되면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남궁인 작가님의 산문집 제법 안온한 날들 중에서 우에노케이의 일부분을 들려드렸고요. 네, 연주 더 홀 나인 야드 함께 감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재밌다. 좋다. 작가님 모시고 네, 함께 낭독도 하고 음악도 들어보니까 진짜 이 시간이 소중해지네요. 소중합니다. 자, 책에는 이렇게 안온하게 읽을 수 있는 사랑 이야기도 담겨 있는데요. 피아니스트 조용훈 씨의 표현에 빌자면 눈을 질끈 감게 하는 내용도 적지 않습니다. 길을 가다가 누군가 휘두른 칼에 맞아서 응급실에 실려온 사람. 아침에 투표하러 갔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실려온 할아버지. 쓰러진 동료를 발견하지 못하고 청소차로 치워버린 운전자. 가난 때문에 치료를 거부하는 남자. 긴박하고 고통스러운 응급실에서의 경험들도 좀 실려있는데 글 쓰느라 지난 경험들을 떠올리면 다시 한번 또 다시 아파지지 않나요? 가슴이? 대단히 힘든 작업이고 가슴이 아픈 작업인 것 같아요. 물론 네. 제 마음속에 계속 이런 실제로 이렇게 다치거나 돌아가신 분들이 마음속에 남아있지만 이거를 글로 풀어내는 게 실제 이걸 제가 처치한 시간에 한 10배쯤이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시간 동안 제가 처치한 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읽게 쓰려면은 적어도 10시간 이상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시간 동안 감정이라든지 제가 뭔가 했었던 거에 후회라든지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하는 과정이 또 한 번 가슴 아프고 힘든 작업인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다 정리를 해놓고 나면은 좀 더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작업이기도 하고요. 책을 읽어보면 작가님이 눈물이 많으세요. 많이 우시는데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과도하게 감정이입을 하시기도 하고요. 과도하게? 과도하게보다는 감정이입이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본인도 스스로가 천성이 따뜻하고 유약한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분이 응급의학과를 선택하시게 된 것도 되게 궁금해요. 제가 정말 그
초반에는 사망 선언을 저희가 직접 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누구님 돌아가셨습니다를 직접 해야 되는데 뭐 네. 지금 시간을 얘기하고 그분 성함을 얘기하면은 이렇게 그분이 공식적으로 그 시간이 죽은 시간이 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혼자 선언을 해놓고 방에 가서 울다가 이렇게 왔어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방에 가서 이렇게 울다가 오니까 네. 그 견디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다른 가족들이 다 울고 그러면은 네. 그래서 그걸 울다가 나오는 거를 그때 내과 동료가 보고 그게 사망선언 할 때마다 울어서 어떻게 하냐 응급학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응급학과를 선택한 거는 인턴 때 이제 지원을 한 거잖아요. 근데 막상 그 슬픔에도 불구하고 그걸 책임을 지고 싶었어요. 이 사망선언을 해서 이 사람의 죽음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뭔가 좀 다양한 환자들을 보면서도 뭔가 결국은 죽음까지 책임진다는 게 뭔가 의학을 극단적으로 공부를 이 바이탈 공부해야 된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의사로서 결정을 한다면은 그런 의사를 하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지원하게 됐었습니다. 아 다시 한번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그래서 그 남궁인 작가님의 글을 보면 그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그 생과 사가 오고 가는 응급실의 그 모습들을 그 경험할 수 있게 되고 간접적으로. 그리고 그 감사함을 다시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아 삶은 정말 소중한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낭독을 들려드려야 할 시간인데요. 아는 어깨, 아는 이렇게 안따의 아는이죠. 네. 아는 어깨 중에서 골라주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냥 응급실에서 제가 환자를 보는 내용입니다. 근데 다만 이 환자분이 칼을 맞으셨어요. 칼 맞은 분 보는 게 제가 거의 전문입니다. 누군가 칼 맞으면은 무조건 어디 외래로 가지 않으니까 무조건 제가 봐야 돼요. 응급실로. 근데 네. 이분이 양쪽 갈비뼈에 다 칼을 맞아서 숨을 쉴 수가 없고 피가 철철 이렇게 흐르는 장면이고 제가 이 환자분을 살리려고 뛰어 들어가서 이 그분이 이렇게 버둥거리니까 이게 숨을 못 쉬니까 사람이 버둥거리게 돼요. 그러다가 제가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저를 이렇게 막 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피가 이렇게 넘치겠죠. 근데 보통 그러면 이렇게 뿌리칠 때인데 못 뿌리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환자를 안으면서 이렇게 처치를 했어요. 그 안은 그대로. 그다음에 이제 재워서 수술방으로 보내고 그러면서 이렇게 생과 사의 사투를 펼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벌써 얘기만 들어도 네. 네. 와 그렇습니다. 네. 아 공감하는 글이 아닐까 싶은데 상황이 이게 눈앞에서 왠지 펼쳐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이 낭송과 함께 저희는 함께 물러갈 건데요. 작가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아 네 너무 네, 이렇게 낭독해 보니까 네. 좋은 시간이었고 그다음 마무리 낭독도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종종 그러면, 네. 저희 만약에 퐁당 필요하실 때 오세요. 네 올해 네. 또 신작 자. 빨리 내고 올해 네,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네. 건강하세요. 이럴 때일수록 정말 건강하셔야 됩니다. 네, 네. 역시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건강하세요는 정말 여러분 우리 건강합시다. 자 오늘 그 낭송에 이어서 들려주실 곡은 어떤 곡이죠? 네, 오늘은 윤종신님의 배웅이라는 곡인데요. 네. 원래는 헤어진 연인에게 마치 배웅을 한다는 것 같은 가사예요. 근데 이 가사를 헤어지는 연인에게가 아니라 내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 혹은 응급실에서 마주하는 그 환자들을 보낼 때 배웅한다는 느낌으로 읽어도 너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배웅을 골라보았습니다. 네, 낭송과 또 연주를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함께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생각했다. 불행한 사람이 피를 뒤집어 쓰고 불행에 맞서 싸워도 매일 잉태되는 불행은 또다시 그의 목을 조르고 그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게 되는 것.
길을 걷다 느닷없이 칼에 맞는 것, 배신, 미친 짓. 나는 눈앞에 이글거렸다. 바깥에선 수술 설명을 하고 있었다. 갈비뼈 안쪽으로 들어가서 피를 빨아내고 안쪽에 터진 혈관과 상처를 찾을 겁니다. 찾아서 봉합만 되면 살아요. 하지만 이미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사망 확률이 높습니다. 초로의 여인은 다시 흐느꼈다. 그의 흉부는 예견한 대로 한껏 부풀어 있었다. 누르면 살이 온통 들려 빠그락거리는 아찔한 촉감이 전해졌다. 내가 그를 더듬는 동안 수술방 최종 호출이 들어왔다. 환자와 보호자와 수술과 관련된 의료진은 전부 수술방으로 올라가 버렸다. 우리는 이제 다른 환자를 기다리는 상태로 남겨졌다. 아침에 나는 한 명의 사망자도 보고하지 않았다. 그가 죽는다면 내일자 사망자로 기록될 것이었다. 나는 그의 생사가 궁금했지만 당장은 알 수 있는 게 없었다. 나는 머릿속에 홍곤해진 채로 입고 있던 옷가지를 벗어던졌다. 병원을 떠나야 했다. 응급실 문 앞을 나오자 아침 활기를 머금은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었다. 집은 내가 나왔던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다. 그가 아직 살아있냐고 묻고 싶었지만 내가 그의 생사를 아는 것은 그의 생사에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었다. 나는 병원에 연락을 하지 않기로 했다. 욕실에서 샤워기를 들고 거울을 보았다. 어깨가 무겁게 처진 지치고 발가벗은 사내가 보였다. 아직 팔과 어깨에 희미한 핏자국이 남아있었다. 눈물이 났다. 그는 나를 마지막까지 안고 있었다. 의지할 것들, 그리고 마지막 말들, 우리가 죽기 전에 해야 할 것들, 불행을 떠안는 사람들, 배신. 그가 죽는다면 나는 또 모든 것을 후회할 것이다. 나는 이제 몸을 씻고 잠들면 일어날 테지만 그는 일어나지 못할 잠을 자고 있는지도 몰랐다. 내가 그를 재웠고 그는 마지막으로 나를 보았다. 그는 나를 영원히 기억하게 될까? 원망과 배신을 내 얼굴에서 찾아내고 있지 않을까? 만약 이것이 죄라면 무슨 수로 갚을 것인가? 샤워기에서 물이 핏줄기처럼 힘차게 뿜어져 나왔다. 나는 크게 울고 있었다. 물은 내 머리 위로 떨어져 발끝까지 순식간에 흘러내려갔다. 그의 피가 혼탁하게 물에 섞여 수채구멍 위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빙그르 돌아 어딘가로 줄기차게 떠나가 버리고 있었다.